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굉장히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또는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증거를 너무 많이 놓치고 오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즉시 대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최근 있었던 사건을 한번 설명드리면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3명 전부, 피고인 3명 전부가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교사 선생님께서 증거 수집을 아주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선생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몸을 전혀 씻지 않은 상태로 서울 가는 첫 배에 올라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가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게 된 것이죠. 경찰에 가서 증거 수집은 어떤 것을 하나요? 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는 여성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이 있고 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했을 때 즉시 가서 진례 정액 검사라든지 체내에 묻은 가해자의 타액, 침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놓아야 만약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만약 그 발견한 그 DNA와 상습 DNA, 상습 성범죄자의 DNA를 국가에 수집해 놓는데 그 DNA를 비교해서 성범죄자를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해바라기 센터로 가셔서 진례, 정액 그리고 타액을 수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례 정액의 경우에는 3일 정도 수집을 3일 정도 기간 동안 수집할 수가 있고 신체에 묻은 타액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그 수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절대 씻지 말고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DNA를 채취하셔야 합니다. 대신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례 정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되지가 않고 콘돔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 그런 고소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국선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께서 옆에서 같이 조력을 해주시면서 같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만약 재판이 열리게 돼서 피해자께서 재판에 나가서 법정 증언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모쪼록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범죄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